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수한 교사의 23강인데요. 벌써 꽤 오래되었어요. 오늘은 과목에 따른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먼저 공지사항 및 알림과 또 정보 전달이 있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3이 되면 이제 6월 말이 되면서 이제 수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2022년 9월 13일 화요일부터 2022년 9월 1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각 학교들은 이날 중에서 3일 이상 수시를 모집하고 수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수시 비중의 대부분은 학생부를 토대로 한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은 학생부를 위주로 뽑죠. 수시 비중의 대부분은 학생부를 토대로 뽑는 건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래서 학종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학생부의 모든 항목을 보고 평가해서 입학생을 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교과 부분만을 보고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줄여서 학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사항, 그다음 수상 경력 및 자격증,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줄여서 창체라고 하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특기 사항 이런 것도 있죠.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를 보고 평가를 내려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수시 비중이 좀 줄고 정시 비중이 좀 늘어난다라는 기사. 그래서 올해는 정시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뽑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뽑힌 학생이 대부분. 수시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최저 등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수능도 지쳐지지 말고 본인의 성적에 맞게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략이라는 게꼭 필요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또 공부를 잘 못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 모두 전략을 잘 세우는 것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6월 9일에 쳤던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학생들 중에 뭐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많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분석도 되게 많죠. 특별히 6월 모의고사는 뭐 성적을 떠나서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결과를 가지고 여름 방학 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하죠. 이때 어떻게 보완하고 성적을 높일 수 있을지 또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좋을지 6월 평가를 가지고 방학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과목의 경우 만약에 내 성적이 하위권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위권은 등급으로 봤을 때 7등급에서 9등급 정도의 성적을 말합니다. 이 부분, 이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숙지가 부족할 때 보통 나오는 점수들과 등급들입니다. 이 점수 극간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여름방학 때 문제지를 푸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 숙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강의를 다시 보고 다시 개념을 점검하고 한번더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이맘때쯤부터는 10주 완성이라고 해서 과학, 사탐, 그다음에 수학 이런 것들이 EBS 교재들이 완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빠르게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기초를 튼실하게 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마음이 급해서 진도를 빨리 빼거나 또 나는 개념을 볼 수는 아니다. 언제 개념 보고 언제 수능 치냐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7등급에서 9등급 정도에 나오는 학생들은 필히 개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개념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이 그각 과목별로 7에서 9등급에 나온 학생들에 대한 공부법이었습니다. 다음 중위권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만약 중위권에 4에서 6등급 정도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등급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였고요. 그런데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즉,
수학 같은 경우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을 맞췄는데 되게 60점과 70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개념의 문제를 맞추지만 응용 문제들을 좀 많이 틀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오답노트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념을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보고 그 부족한 개념을 채우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총 어떤 학생이 있냐면요. 정말로 부지런한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이 극간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4등급, 5등급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학생들이 나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개념을 잘 모른다 생각해서 개념서를 많이 보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4에서 6등급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는 개념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보는 부족한 개념을 채우는 것에 공부를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채우거나 또 문제에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집중을 하면 여기에 집중을 하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요. 이 4에서 6등급에서 성적을 오르기가 사실 좀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린 문제를 다시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여름 방학 때 집중을 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것에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보고 오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집중하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상위권 성적은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성적에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등급을 1에서 3등급 정도를 말합니다. 상위권 경우는 기본 개념과 문제에 대한 풀이도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도 문제와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학의 과목을 예로 들면 고난이도를 푸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나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 고난이도 때문에 이 등급은 점수가 갈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고난이도 문제는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개념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바로 또 다른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장난 같긴 한데요. 최대한 낯선 문제들, 를 추론하고 또 생각해내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낯선 문제에도 익숙해지고 개념을 찾아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집을 많이 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탐구 같은 암기 과목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가 낯선 개념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과서는 있지만 교과서를 바탕으로 추론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과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꼼꼼히 교과서 중심으로 보고요. 교과서의 개념을 유추하고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를 많이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수학과이든 암기 과목이든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꼭 익숙한 개념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열심히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언급하면 좋겠는데요.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고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에서 정작 또 실수를 해서 또 실수를 줄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실수를 줄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연습량으로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한 것에 실수라고 넘어가기보다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수의 그 타격이 꽤 큽니다. 수학이나 과탐,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연습량으로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 찾아보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또박또박 쓰면서 계산하기, 그리고 글씨도 또박또박 쓰기, 그다음에 문제를 끝까지 읽기,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상위권에 대한 공부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6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방학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1, 고2도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으니까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해당되는 과목별 공부법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때 과목별로 공부하는 것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방법조차도 확정지어서 그것을 계속 하기보다는 수정 보완을 통해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이 가장 멋있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은 사실 저만의 노하우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편적으로 준비했던 방법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수정 보완으로 발전해 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어서 또 성적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은 먼저 세부적으로 꽤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는 시, 소설, 소필과 같은 문학과 그리고 그 외에 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살펴봅시다. 문학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바로 시와 소설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 시와 소설에 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늘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리고 해석한다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 중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학생들은 주제를 다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많이 풀어서 나오는 시라는 시를 다 외우려고도 노력 많이 하는데요. 감으로 푸는 학생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시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추상적이고 뭔가 감으로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잘 해석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시를 읽고 이 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주제를 파악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주제를 뽑을 것이냐 이것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주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간단한 도식화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시에서 주제를 뽑을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적 대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시 첫 번째는 시적 화자, 두 번째는 시적 대상, 세 번째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한 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한 태도, 이세 가지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가 이렇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가 성경에도 있거든요. 성경에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인데요. 네, 여기 시편 8편 뜬거 보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시적 화자, 시적 대상,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하고 있는 태도, 이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적 화자. 화자란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요? 이번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작가가 되겠죠. 작가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는 이런 형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화자는 좀만 생각하면 바로 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대상이 있죠. 시적 대상은 내가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어떤 사물이나 사람, 또 생물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자는 시에서 듣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청자는 있는 시가 있고 없는 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적 대상이죠. 시적 대상 누구에게 이 시를 전하고 있죠? 1절에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다윗, 나, 그리고 시에 시를 지은 작가가 될 거고요. 시적 대상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한 태도라고 했죠. 화자가 이 대상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감탄이죠, 감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보면 찬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감히,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감탄, 찬송, 감사,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대상에 향한 태도 이것을 모아서 조합을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감사, 그 다음에 경탄, 감탄,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마음을 전할까 해서 쓴 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향한 태도,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한번 제가 몇개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한 가지는 네, 나와 있죠. 1번 땅, 2번 하늘, 3번 달, 4번 별. 답이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이죠. 왜 1번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하늘, 달,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땅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땅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진행하는 추론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쉽습니다. 1번, 제령. 앞뒤에 똑같은 표현을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강조하고 있어. 네, 첫 번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강조하거나 또, 나타내고 싶어 하는 감정들을 세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앞뒤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강조를 하거나 또 어때요? 내가 했던 말또 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우현.
또한 작가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돌보신 것 같이 나를 이끄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어. 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도환. 작가가 다윗임을 가정한다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영광의 하늘을 덮었다는 것을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아닐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잘 섬겼기 때문에 다윗과 사람들에게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워주셨어.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5번. 성흠. 한편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약자, 약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원수와 보복자가 잠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같아. 네, 다음 중 틀린 것.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어 문제는 바로바로 정답을 붙는 것보다 추론해서 가장 정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정답이 아닌 것을 빼고 나머지를 보는 거지.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죠.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돌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종기와 관을 시험받는 것들도 감사와 황송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라고 하는 와중에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으로 관을 씌워주셨어라고 말하는 건 주제와 맥락이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시적 화자, 시적 대상 그리고 태도를 파악하고 주제를 뽑아내는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이를 가지고 문제에 대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시에서 절대 강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방법으로 시편을 좀 본다면, 네, 기도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경 인물들의 마음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대체적으로 주제가 뭐냐를 뽑아내는 것이 상당히 문제를 푸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시에서는 아까 그렇게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을 향한 태도 이걸로 뽑았다면 소설에서는 어떻게 주제를 뽑을까? 이것도 해석인데요. 소설은 말 그대로 흥미와 재미의 요소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와는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소설은 주제를 뽑아낼 때 인물과 갈등 구조를 통해 말하는 바를 전합니다. 네, 소설이라는 것은 그러한 형식입니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주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인물과의 관계도를 그리고요. 그리고 갈등 구조도 그려보고요.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갈등 구조를 보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이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인물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면은 주제도 쉽게 뽑아낼 수 있고 문제도 쉽게 풀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시는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문학에서의 핵심은 문단 구조 이해와 각 문단 주제 파악, 그리고 전체 주제 파악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비문학은 문단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방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곳에서 주제가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구조 이해와 그 다음에 단락별 주제, 전체 주제를 파악하고 이것이 뒷받침될 때,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각 문단의 주제를 뽑아서 직접 옆에 쓰거나 아니면 문단마다 밑줄을 그으면서 파악해 가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단 구조 이해도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다섯 단락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독서 이 다섯 가지, 다섯 개의 단락을 보면서 전체 주제, 각 단락별 주제, 그리고 문단의 구조 이해도를 그려보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 이제 이 독서 같은 경우 문제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리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이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잘 빨리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락별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어떤 단락이 나오는지, 3번 보기는 어떤 단락이 나오는지, 그것을 빨리빨리 찾아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단 구조 이해하고, 전체, 그 다음에 문단 주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비문학 독서 다음에 또 알아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작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아까 비문학 독서를 대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핵심 또 마찬가지로 주제 파악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주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요가 얼마나 잘 짜여 있는지, 이것도 주제와의 연관성을 따지며 쉽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문에도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외우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제일 애매하고 어렵고 또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방법은 대부분 아까 말했다시피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데요. 강의를 하나 정해서 끝까지 다 듣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족족 오답노트를 만들면서 개념을, 문법 개념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개념들은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으로 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법 강의를 하나 다 보고 부족한 개념은 그때그때마다 쓰면서 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네, 수학 포기자가 제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연구원이면서 또 이렇게 수학을 많이 가르치던 강사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중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수학이 저에게는 좀 즐거웠고 재밌었고 또 좋은 추억이 많은데, 많은 학생들은 악몽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참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푸시나요? 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때 하나 개념화 도식을 해두면 제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형화된 수학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고 푸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답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요약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짧을 때는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짧으니까 요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길면 길수록 여기에서는 문제를 요약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3점, 4점짜리 문제를 보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4점이 될수록 되면 될수록 문제는 길어지는데요. 이때를 위해서 문제를 요약하고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를 보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먼저 정리를 할줄 아는 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1단계, 2단계 중에 어디에서, 3단계 중에 어디에서 걸리는지 잘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바로 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정리 요약하고 정보를 찾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요약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식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암기하고 있었던 수학적 지식들, 즉 공식, 증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지 식을 세울 줄 알아야, 이것이 바로 2단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을 세운다면 정답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많은 학생들 중에 1단계보다 2단계에서 막히는 학생들이 참 많죠. 고단위도 또 수학을 정복하려면 이 2단계, 식을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이 식을 세울 수 있을까?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창의성과도 많이 연관되니까 많이 많이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뭐냐면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은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네. 수학을 푸는 3단계, 3단계에 걸쳐서 한번 배웠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문제를 요약하고 이해하는 것. 그쵸? 두 번째는 뭐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를 보고 요약하고 두 번째는 바로 수학의 답을 구하기 위한 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쵸? 식을 세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답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단계에서 막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1단계에서 막히는지, 2단계에서 막히는지, 아니면 3단계에서 자꾸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단계에서 막히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는 수학적 지식보다는 국어, 그리고 문학, 비문학, 정리하는 이런 언어적인 영역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국어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수학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막힌 학생들은 공식, 정의 등등을 꼼꼼히 다시 외우고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공식 등을 적용해서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서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응용할 줄 알아야 우리 2단계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단계는 아까 말했다시피 막히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 앞서 언급했는데요. 실수를 알아차리고 줄이려면 계산을 깔끔하고 그다음에 줄을 나눠서 하는 연습이 제일 수학에서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지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 수학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듣기와 독해입니다. 문법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와 영어 시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시험을 잘못볼 수도 있고요. 또 영어 시험을 잘 치고 성적이 좋지만 영어는 또 대화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영어가 아니라 영어 시험입니다. 네.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영어도 익숙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 시험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같지만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듣기, 독해, 문법이 있죠. 먼저 듣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한 번도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바로 많이 들어보면서 구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다라는 것에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많이 들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듣기 본문, 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고사를 정해서 풀고 풀었던 것을 다시 들어보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듣는 습관이 듣기를 올리는 것의 가장 핵심 습관이다라는 거죠. 잘안 들리는 부분들을 외워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때 묵음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뉘앙스로 진행되는지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 자체에도 좀 익숙해지고, 영어 시험도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지 못해도,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뜻이 맞구나,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겠죠. 듣기는 말하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문들을 다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의고사를 계속 들으면서 외우고, 다시 말도 해보고, 왜? 듣기와 말하기는 겹치니까. 그래서 내가 막 배운 것을 말로 하면서 다시 한번 읊혀보고 또 그것을 내가 들어보고 이러면 듣기 실력이 정말 정말 수직 상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한 회분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으면서 외우고 이해하고 내가 말해보고 또 보지 않고 말해보고 또 역할극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고 다시 말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은 성적이 금방금방 오릅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듣기 다음에 독해죠. 독해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그리고 다들 단어다, 문법이다, 많이 풀어봐야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독해라는 것은 국어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는 어때요? 글을 보고 이해하고 의미를 뽑아내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영어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를 바르게 해석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와 유사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영어 시험은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은 잘하지만 이 전체의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간혹 보면 단어도 많이 모르고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어 성적이 늘 상위권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단어도 거의 다 알고 영어 공부를 엄청 하는데 성적이 또잘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자체를 보기보다 영어 시험 때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국어처럼 결국 이 언어를 어떻게 언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문학과 푸는 방법이 비슷하므로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볼때 굳이 막 해석을 빨리 하고 하기보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완벽히 숙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석할 때 번역하듯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지도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어떤 질문으로 어떤 대답을 할지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해도 또 국어 문제 풀듯이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추론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법과 단어 문제가 있죠. 어휘 문제죠. 문법은 틀리는 곳을 고르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쵸? 다음 문법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가지 이것을 맞추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원어민처럼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보다가 왜 이게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어색하다 해서 뽑아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뭐냐면 바른 습관, 바른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틀린 것이 어색하게 돼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같은 것들은 그렇게 내가 문장을 외우다 보면은 바로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처럼 외우면 되죠. be supposed to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면 되죠. 그러면은 동명사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따라온 것들을 같이 익숙하게 외워두면은 뭐가 틀리고 뭐가 어색한지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해석을 해보면 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도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문법을 공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알수 있는 것은 알되 어색한 것을 찾되 해석을 하면서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법 푸는 방법들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형 같은 경우 또 이제 동사의 수의 일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숙하게 발견하고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외우고 근데 기출 위주로 외워라. 이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능 기출 단어부터 무조건 외워라. 단어를 보다 보면은 막 여러 개 자기가 외우고 싶은 거 외우고 막 그러는데요. 수능 기출 단어를 먼저 배우고 수능 기출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본 단어장부터 외워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또 엄청 어려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정말 정말로 많이 했는데 영어 성적이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영어를 가장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영어가 성적이 낮게 나왔냐? 영어는 지금도 사실 자신이 많이 없습니다.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엄청 못하다 보니까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빨리 가겠다라는 것은 뭔가 노하우가 생겨서 또 그것은 또 다행히 그래서 이 영어도 가르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거나 시험을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의 노하우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를 할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탐구 영역입니다. 탐구 영역에는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직업 탐구가 있죠. 과학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치면 되고 보통 그 다음에 직업 탐구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치죠. 이런 경우 이 탐구 영역들은 핵심 뭐냐면 암기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 작다,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과목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탐구, 영역, 내가 치는 이 과목의 개념을 내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능에 갈때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100점을 맞는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은 다 외우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 처음부터 책 끝까지를 다 외우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탐구 영역의 1등급 그리고 만점 받는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도 목표를 세울 때 그냥 막연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하면 어렵지만 기간이 길게 있으면 길게 하면서 다 외우는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보통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개념 이해입니다. 여기서 개념 이해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먼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해서 먼저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책한 권을 정해서 거기에 책을 읽으면서 노트필, 거기 교과서에 없는 개념들은 다 적는 게, 그한 권에다 적어서 채우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서 나만의 교과서, 탐구 영역 교과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볼때 학생들 중에 나는 개념을 문제를 풀고 싶어 하고 문제를 풀고 막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은 개념 확인을 풀수 있겠지만 모의고사 문제지를 풀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내가 잘 외우고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는 도식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도식화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정리되고 도식화 되었는지를 알수 있냐면 이것은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보기에 이 단어가 어느 단원에, 어느 부분에, 어느 단원에 나왔는지 기억이 나면 도식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교과서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다 하면 내가 아직 개념 이해가 부족하고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다 훑고 뼈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나머지 부족한 개념 어떻게 채우냐? 그것은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노트를 만들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외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문제를 다풀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통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아 발견하고 오답노트를 통해서 다시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답노트를 풀면서 하나씩 외우다 보면 모든 개념이 머릿속에 다 들어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열심히 하거나 또 미리 긴 시간을 두고 공부하면 누구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이두 가지 개념 이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답노트 꼭꼭꼭 필요한 것이 바로 탐구 영역의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부족한 걸 채워 넣어서 책 전체를 다 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짧게 시작하면 힘든데 시간이 길게 있으면 뭐세 달, 네달 있으면 여러분 천천히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 미리미리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과목별 공부법을 보면서 우리 중학생 또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잘 정리해서 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이 있으면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여러 가지 놀 계획도 세우고 또 설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많은 고민이 많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그런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고민이 많은 수시, 또 우리 고3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수능도 잘 계획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꾸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지는 나의 몫이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번개탄이나 또 우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을 더 많이 이해해서 또 학생들에게 도움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 수수한 교사들 이진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